지옥 트레이너의 대명사, 스타들의 트레이너, 트레이너계의 대표 셀럽, 하지만 이젠 개그맨이 아닌가 라는 질문을 더 많이 받는 핫바디 조물주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 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예, 보는 네. 라디오로도 아, 저기 보이는군요. 몸이 거의 뭐 1.5배 아닙니까? 아, 보이는구나. 아, 네. 아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 번 연락을 드렸는데 네네. 그 운동 관련한 코너로 초대를 저기 몇 번 드렸는데 아, 네. 더 이상 이게 트레이너로 가고 싶진 않다.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아, 사실은 좀 바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좀 맞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네. 아유, 예.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유, 고맙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그 방송 계속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운동 이 트레이너 일은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아, 물론 본업이 그거니까. 그렇죠. 본업이죠. 네네. 예. 그거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년째. 네네. 20년째 최고 관장하고 있습니다. 아, 몸이 정말 좋으시고 무엇보다 놀란 게 아까 74년생인데 아, 외모가 매우 어립니다. 네. 예, 이게 운동 덕분인 것 같다고. 아무래도 운동 덕분도 있고 예. 체육관에 있다 보니까 어. 좀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한 20대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하고 항상 운동하고 같이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젊어 보이는 스타일이에요. 네. 옷도 약간 그런 식으로 아, 입거든요. 약간 좀 젊어 보이게 네네. 입으시고 네네. 딱히 뭐 옷 때문 같지는 않은데. 아, 그래요. 뭐 초반 소개해드리면서 그런 말씀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개그맨으로 알고 있는 사람 많죠. 어, 개그맨인데 제가 요즘 이제 지나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개그맨 트레이너다. 아, 개그맨들을 트레이닝해주는. 아니 그냥 개그맨인데 트레이너. 아, 개그맨인데. 네네. 그래갖고 저 무슨 말인데 그게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라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어떤 소리 하냐면 야 그거 봐 저 사람 알지 그랬더니 저 사람 누군데 저 새로 나온 개그맨 있잖아 트레이너 아, 개그맨. 어, 투잡 뛴다고. 트레이너 개그맨이나 개그맨 트레이너냐 그래요. 게트입니다 게트 제가. 네. 김지수님 양 원장님 오늘 뭔가 대형 단감 같아요. 아, 이런 옷을 이걸 입어서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아, 큰 홍시 같기도 하고 네. 신소영님 저는 처음에 양치승님 개그맨 김민규님인 줄 알았어요. 3822님 관장님 김민규 배우가 너무 닮으셨어요. 보라 카메라로 익살스러운 표정 한번 지어주세요라고. 아, 닮았다. 안녕하세요, 김민규입니다. 아, 닮았네 진짜. 그, 닮았죠.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근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예, 우리 청취자들이 처음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 진짜로 그때는 SL 코리아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도 섭외가 들어왔었어요. 그 정도로 김민규 씨가 너무 닮았고 아. 재밌는 코너 한번 짜보자. 코너를 짜보자고. 네네. 그래갖고 메인 작가님한테 연락도 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 역시나. 문은경님, 양 원장님 사견으로 연예인 중에 제일 건강한 몸을 가진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두 분을 뽑거든요. 두 명. 네, 가장 이제 운동 쪽으로 몸도 좋지만 그 생각하는 자체가 정말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션님하고 김종국님. 네, 두 분은 제가 진짜 인정합니다. 아, 네. 피지컬로만 따지면 둘 중에 반반이에요. 에이. 왜냐면 몸 쪽으로는 사실은 예. 김종국 씨가 외모상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체력 쪽으로는 아, 현영 님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약간 맞아요. 근지구력과 근력을 좀 나눠서 하면 예, 예, 다르니까 예, 한 반반이라고 섞어 주시면 됩니다. 이수정 님, 양 원장님 매일 물구나무 한 번씩 사면 동안이 된다는데 제가, 이거 사실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동안보다는 얼굴이 되게 커지지 않을까. 어, 진짜 물구나무 요즘 되게 하루에 한 번씩 하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물구나무 서면 얼굴이 피로 몰리잖아요. 예, 피가. 예. 이게 영양분이 얼굴을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얼굴이 되게 커질 수가 있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이게 다른 네. 어떤 그 학계의 연구나. 네, 연구는 아, 깜짝 놀랐는데. 이은정님. 양 원장님 고기 같은 건 몇 인분 드시나요? 12분 넘게 드시나요? 네, 재보지는 않았는데 보통 많이 먹을 때 2kg? 뭐 2kg 정도 먹습니다. 소고기. 2kg? 네네. 아, 보통 1인분이 250에서 300g. 보통 1인분이 150g. 아, 150g이구나. 네네, 150g. 제가 보통 300g 먹다 보니까. 아, 그러세요? 그럼 네, 2인분 드시는 거예요.
예, 2인분은 먹어야 돼요. 고기는. 근데 어, 키로그램 단위로 드신다고. 그렇죠. 제가 보통 좀 많이 먹을 때는 2kg. 보통 1kg에서 1.2 정도 먹습니다. 기본 먹을 때. 아이고, 엄청 드시는구나. 네. 밥도 그렇게 드시나요? 밥도 먹을 때 많이 먹죠. 반찬에 따라 좀 달라요. 좀 이게 밥 반찬이냐 그러면 좀 많이 먹는 스타일이고 그런 거 아니면 약간 고기 쪽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지금 같은 예능감이면 개그맨 시험 붙고도 남을 것 같은데 실제 개그맨 시험을 보셨다고? 아, 봤어요. 성적 다 봤고 그때 당시는 제가 혼자 준비하고 이런 그 말로써 하는 개그는 좀 하는데 뭐 그때 당시는 이게 성대모사하고 이런 거다 보니까 근데 난다 긴다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그거 가지고 불툴 수 있는 제가 봐도 좀 창피하더라고요. 네. 개그맨 씨는 은근히 많이 응시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응시하죠. 월요일 코너 저기 그 같이 해주시는 변호사님도 신유진 변호사님도 개그맨 씨한테 예 봤던 분이고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도 개그맨에 대한 꿈은 저는 개그맨의 꿈은 좀 이렇다고 반은 이렇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 반은 이렇다. 네네. 개그맨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그맨 트레이너라고 지목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 반은 성공했구나 나는. 아 이미. 네네. 반은 성공했다. 트레이너인 줄 알았는데 개그맨이 들어갈 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좀 반은 성공한 것 같고 지금은 개그맨보다는 원래 꿈이 배우였거든요. 예. 그래서 배우를 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은근슬쩍 배우로. 네. 아니 원래는 배우를 했었어요. 했었다고요? 영화 데뷔를 했었고. 어떤 거? 저는 95년도에 총잡이라는. 아, 총잡이? 네, 박준호 선배하고 예. 김보성 선배 주인공 했던. 예. 단역으로 출연하고. 거기서 총으로? 아니, 총으로는 말고. 어떤 역할? 거기서는 아니, 건달 역할로. 건달 네네. 역할. 근데 그때도 몸이 당연히 좋았을 테니까. 아니, 그때는 좀 작았어요, 몸이. 약간 이소룡 같은 몸. 아, 그때는 추구하는 몸이 다르셨군요. 그때는 약간 이제 킥복싱하고 막 이런 격기 쪽으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약간 웨이트 쪽으로는 하진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마른 몸매. 아, 그래서 말랐는데 활배만 엄청 큰. 활배까지는 크진 않고 눈을 근데 김민규 씨가 눈 불아리는 게 예. 원조다 하지만 예. 그때 작품을 보면 제가 눈을 불아리고 있습니다. 그거 영화에서 보면 계속. 네. 아 그렇군요. 헬스장이 지금 뭐 코로나 19 이후로 체육 시설들이 다 좀 운영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힘들죠. 예. 굉장히 힘들어요. 어떠세요 지금? 저희는 그나마 제가 방송을 하니까 조금 남편인데 사실은 다른 체육관들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때는 한 달 동안 문을 닫은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 자체가 굉장히 힘들죠. 확 줄어버렸죠. 네, 엄청 줄었죠. 그러면 뭐 지금은 이제 다시 오픈하신 거고. 네네, 오픈하고 지금은 예. 그래도 코로나 전까지는 아닌데 예. 어느 정도 궤도까지 들어왔습니다. 아, 네.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회복을 했다라는. 네네네. 그러면 뭐 전보다는 좀 1인 PT 위주로 좀 가는 건가요? 원래 PT였나? 아니 원래 PT지만 저희는 원래 회원들이 어느 정도 있어서 센터이기 때문에 예, 예. PT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회원들도 많은 편이고 PT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미담을 우리 작가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미담도 있어요 제가? 코로나로 헬스장 휴업했을 때 수익이 없었을 때 네네. 그런데도 직원들 이 월세가 아니겠지. 월급을 다 주셨다. 월세? 월급은 당연히 주죠. 직원들 월세라는 게 뭐야? 아. 직원들 사는 월세? 네네네. 집 월세? 네네네. 아 정말로? 네. 왜냐면 사실 뭐 월급을 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 기본급이 나가긴 하죠. 근데 보통 이제 트레이너들 경우는 이제 PT로 많은 수입을 갖고 가잖아요. 예. 근데 이제 수입이 없다 보니까 사실 월세를 내고 생활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힘들 때 예. 이런 거라도 좀 우리 직원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그냥 몰래 하려다가 그냥 좀 티가 많이 나서 이런 거는 이런 건 티가 좀 나도 되는 거 아닙니까? 티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많이 났어요?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안에서 좀 창피하네요. 네. 이거 혼자 보도자료 돌리신 건 아니고 돌리려고 네, 많이 노력하고 뒤에서 또 발로 차고 했습니다. 빨리 얘기하라고. 근데 이런 건 제가 주변에서 보질 못해가지고 나 월급인 줄 알았어. 월급은 기본 주죠 당연히. 보통 이제 성과부로 주는 데들도 많아가지고 네네. 근데 월세를 주셨다고. 네. 쑥스럽네요. 쥐어짜는 건 근육뿐이고 직원들에게는 또 이렇게 이야 놀라운데 봉투에다가 늘 응원하고 있다. 네 아무래도 이거는 아니 왜냐면 예.
그냥 이렇게 뭐 쑥스럽잖아요. 사실 이거 준다는 게 좀 쑥스러울 수도 있어요. 쑥스럽지. 근데 이제 봉투에 줄 때 이제 뭐 몇 글자 써주면 또 제가 돌아섰을 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직원들도 있지만 밖에 있는 저랑 같이 온 직원이 있거든요. 그놈은 웃고 있더라고요. 아주 무섭게. 야. 얼마나 늘었을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무서운 놈이야. 아, 스타 트레이너라는 뭔가 이렇게 수식어가 늘 이제 붙는 거. 네네. 그러면 가장 먼저 인연을 맺었던 스타는 누군가요? 인연을 맺었던 것보다는 가장 유명했던 친구가 김우빈이죠. 아, 김우빈 씨. 네네. 예, 예, 그 예. 전에는 뭐 스타가 된 친구들은 2PM, 2AM부터 많이 있었는데 저희 쪽에서 운동을 해서 나갔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많이 가리켰던 친구가 이제 김우빈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전에는 뭐 굉장히 많았어요. 산이도 있었고 웬만한 뭐 방송하는 아이돌은 꽤 많이 가리켰는데 오랫동안 가리키고 애정 있는 친구는 김우빈부터 시작된 거죠. 네. 그러면 유명하지 않았던 분들이 가가지고 유명해진 건가요? 네네네. 아 진짜? 네네. 그게 터가 좋은가? 우빈부터 성훈이 다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아 몰랐을 연예인이 때 연예인이 아닐 때 연예인이 아닐 때 심지어 그럴 때 하고 그럴 수가 있나요? 연예인이 아닐 때 들어가서 나올 때는 뭔가 이렇게 다 슈퍼스타 뭐 됐죠. 배우 슈퍼스타 뭐 이렇게 뭐 2PM 뭐 이렇게 해서 나온다는 게 많아요. 그런 친구들 저희 체육관에 좀 이상한 보충제를 드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희 체육관이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저렴했거든요. 거의 24시간이었고 야 24시간 네네. 그러니까 저렴한데 24시간에 운동할 만한 체육관이 사실은 없어요. 그닥 많진 않아요. 예. 근데 강남권에 특히 더. 예, 예. 왜냐면 좀 비싸거나 크거나. 예. 그런데 저희는 이제 좀 저렴한 편에 운동할 만한다. 몸 만들기 좋다. 이러다 보니까 이 연습생들이 사실은 돈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서 친해지면서 운동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나중에 스타가 돼버렸던 거죠. 거기다 주간에는 또 이제 막당히 시간을 낼 수 내기가 어려운데. 네네네. 아, 또 24시간이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촬영 끝나고도 와서 하고 뭐 새벽에도 와서 하고 사람 없는 시간에도 와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뭐 그냥 일반인구나 이렇게 했는데 한 3, 4년 지나니까 완전 스타들이 된 거예요. 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2PM2AM도 사실은 연습생 시절에 이 친구들이 뜰까 했는데 갑자기 확 떠버리고 우비도 뭐 이 친구 연기한다는데 한 4년 뒤에 스타가 돼버리고 뭐 홍정현도 마찬가지고 종현도 저희 체육관 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그 우비랑 같이 다녔었죠. 뭐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야 신기하네. 아 진짜 신기하네요. 박가연님 디카프리오랑 동갑이라고. 아 맞습니다. 레오나르도. 아 디카프리오 형님은 요즘 좀 나이가 보이시는데. 아 디카프리오는 제가 알기로는 운동을 요즘 안 하고 있어요. 네네. 연락을 운동을 안 해도 괜찮기 때문이죠. 아 아니 아니요 너무 망가졌더라고. 아 왜 그래? DM을 한번 보내달려다가 아 이거 운동 정신 차려라. 그래도 김시연님 두 분 투샷이 운동하는 아빠 초딩 아들 같아요. 그런가? 아, 야, 이거 참 1.5배 차이가 납니다. 엄청나게 크세요. 아, 그러면은, 2부 갈 시간이 돼서요. 양치순 관장님, 방탄소년단에도 제자가 있죠? 아, 이제 진. 그래요. 네네.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듣고 와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하재용 쇼 2부 오늘 이 맛에 산다는요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 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돌발 퀴즈 드릴게요. 돌발 퀴즈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런 게 있구나 이건. 인터넷 초록창에 네. 양치승을 검색하시면 수상 내역이 뜨는데요. 자, 지난해 K본부 연예대상에서 이 부문의 상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 상은 과연 어느 부문의 상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신인상, 2번 공로상, 3번 핫이슈 예능인상.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 참 1부에서도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데 이게 운동 관련한 질문들도 이제 쏟아지고 있고 요거는 조금만 있다가 다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 양치승 관장님 방송에서 했던 활약상들 네네. 이런 거를 좀 모아봤습니다.
이제 컷을 좀 모아봤는데 네. 컷을 모았다고 하면 이제 보통 장면 화면을 보시지만 우리는 소리를 모아봤습니다. 아, 소리요? 그렇습니다. 들어보시죠. 아, 좋은 거 많으시네, 서훈 씨 우리. 예? 서훈 씨, 좋은 거 많네. 김치볶음밥이요. 어? 여기 나 혼자 산다. 이거 드시는 거 아니야? 그래놓고 무슨 어제 아, 약간 영화 신세계 보는 느낌이야. 음식 뭐 취조하는 장면입니다. 아주 가지가지 한다. 내가 300을 한다고? 영화 300 주인공 할 줄 소리. This is Sparta. 가능한가? 아, 오늘부터 운동 중. 김민경 씨죠? 김민경 씨. 예. 제가 소문 듣기로. 아, 김민경 씨 운동 잘해요. 아, 운동 잘해요. 욕하고 힘들어 하면은 희열을 느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돈 언제 갚을 거야? 저 최대한 빨리 갚을게요. 진짜 잘못했어요. 좀만 봐주세요. 이건 뭐 운다고 봐주는 무엇이든 물어보살. 무엇이든 네. 물어보살. 이소연 씨하고 연기하는 거. 연기. 네. 아, 연기까지. 아, 누가 다 빌리지 그러면은 장난하는 거야 지금? 이게? 장난하는 거야 지금? 대박이다. 아, 이거 복면가 아니야? 어, 노래 잘하는데? 복면에 나비야 불렀던. 보일까? 네, 나비야. 아, 여기 특이하다. 이런 것도 들려주고. 특이하네요. 아, 끼가 되게 많네요. 아, 이거 이어서 한 소절만 불러주시죠. 아, 이거요? 예. 처음에가 뭐죠? 나비야. 처음에가 나비야. 그 동요. 나비야. 나비야 너를 부르던 그 말 날 보며 웃어주던 행복했던 그날 그리워 그리워 네 얼굴이 그리워 하루만 더 자고 나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한다. 노래 부르는 게 보니까 아 이게 목소리는 이렇게 되게 미성으로 나오는데 네. 표정은 네, 네. 다음 달까지 갚으라라는 그런 표정으로 아 네. 너무 아, 끼가 네, 고맙습니다. 아, 그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참 대단하십니다. 김민경 씨 중간에 잠깐 나왔는데 아 네네 들었습니다. 레그 프레스 막 300kg씩 하고 아 밀어요. 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아 실제로 진짜 실제로 아 진짜 실제로 제 김민경 씨한테 놀란 게 딱 제일 놀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운동을 처음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이게 300kg도 굉장히 뭐 이슈가 될 만한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자세가 너무 잘 잡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 보통 이제 한두 가지 자세면은 제가 어 그렇구나 하겠는데 모든 자세를 한두 번만에 다 익숙하게 하더라고요. 쓸데없는 버릇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그래서 너무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로 얘기해봐라. PD 수업을 받아본 적 있냐 없냐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세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너무 잘 잡아서 깜짝 놀랐어요. 타고난 운동인입니다. 타고난 운동인. 네네. 개그맨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레그 프레스 300kg이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예. 민경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 나라가 널 부르고 있다. 태릉으로. 네네. 태극기를 가슴에 부실 때가 됐다 민경아. 이거 소리 듣고 있니? 들으면 연락해라. 아 태릉으로 그래요. 네. 할 수 있어요. 김민경 씨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김민경 씨도 이 자리에 나오셨었는데 네네. 그때도 운동 되게 신나서 쭉 하시더라고요. 네네. 아 질문들이 많이 쏟아지는데 예 좀 질문들을 좀 좀 드려보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비슷한 질문이 많아서 1692님 양치승님 등산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 손이 붓는 느낌은 왜인가요? 요거 비롯해서 뭐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은 좀 차가워지거나 네네. 혹은 뭐 붓거나 이런 분들이 네네. 있더라고 지금 몇 분이 최지윤님, 1692님 뭐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데 요거 좀 운동을 했을 때 예. 몸 상태가 좀 안 좋으면 일단 병원을 먼저 가보시는 게 좋아요. 아, 아니면 신장이나 신장 네, 이렇게 붓는 곳이 있어요 운동을 하면 예. 그래서
내과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런 것들도 되게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 손, 붓구 막 이런 것들이 음식을 조절을 못해서 한쪽으로 혈류량이 몰려서 그런 분들도 있고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건지는 사실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여러 가지 패턴이라서 정답이 딱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운동을 해서 자꾸 뭐 반복적으로 붓는다 하면은 이상이 있는 거죠. 이상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운동보다는 사실은 예. 병원 치료가 먼저 되시는 게 좋습니다. 1692님 이거 꼭 참고하셔서 병원을 한번 가보시는 네네네.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정유진님 방탄 지인이 운동 오면은 체육관 제대로 돌아가나요? 나도 거기서 운동하고 싶네요. 7001님 방탄 지인이 제자면 조카들이 사인 달라고 부탁하네요. 사인 받아달라고 부탁하네요.라고 두 분이 네 많이들 뭐 그런 질문 하시는데 예. 실질적으로 저희 체육관이 연예인들이 많이 다녀요. 지금 아침에 들렸다 왔을 때도 연예인이 한 3명 정도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운동하시는 분들 저희 체육관 같은 경우는 예. 누구도 아는 척을 안 합니다. 오늘은 누가 있었나요? 오늘은 CN블루 강민혁 씨부터 해가지고 예. 배우 김영대부터 해가지고 신인 배우들 몇 명 있고 했습니다. 신기하네. 뭔가 이렇게 그 연예인들이 그 뛰노는 세렝게티 같은 그런 그렇지. 느낌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배우들이나 유명인들이 좀 많이 있어요 체육관에. 근데 사실 익숙해서 그런지 수도 있지만 예. 분위기 자체가 저희 체육관이 막 누구 왔다고 오 막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리고 항상 회원분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예, 예. 연예인을 봤다 생각하지 말고 같은 회원이라고 생각해서 운동을 즐겨라. 네, 그게 제일 좋습니다. 김은홍님. 단백질 쉐이크, 요 보충제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아, 그게 보충제는 정확히 알고 드시는 게 좋은데 일단은 자기의 신장이나 간에 손상 무리가 있는지 먼저 검사하시는 게 좋아요. 몸이 먼저 보충제를 무조건 먹어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예.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허? 내가 신장이나 간에 손상이 돼 있는데 보충제를 먹으면 정말 더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검사를 먼저 해보시고 그런 거에 이 보충제의 성분이 나한테 크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드셔도 되는데 이게 자기 몸에 데미지가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충제를 누구나 막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운동하는 패턴들 고강도 훈련을 할 거냐고 그러면 그렇지, 그렇지, 사실 그렇지. 내가 몸을 좀 키워서 고강도 훈련을 하겠다 그러면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 있는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고 나는 이런 고강도 훈련을 하지만 탄수화물이 없이 더 강한 단백질 성분을 먹고 싶다 그러면 탄수화물 절제시키는 걸 먹으면 돼요. 이게 여러 가지로 내 몸에 맞게끔 하시는 거고 내가 지방이 너무 많다. 근데 운동을 해서 하고 싶다. 그럼 사실은 권하지는 않습니다. 김성희님. 네. 관장님 우리 언니가 바다 수영과 자전거 타기에 푹 빠져 있는데요. 자전거 타고 저녁마다 32km를 달리고 주말마다 차가운 바다에 나가서 수영을 합니다. 피부도 거칠어지고 머리도 나빠진 것 같은데 살은 3kg 정도 빠졌고요. 40대 나이에 맞는 운동량이 어느 정도일까요? 좀 제가 과한 것 같은데요. 라고. 이거 김성희 님이 보내주신 거 맞아요? 예, 예, 예. 현 아니에요? 현? 아, 현 씨가 이러나요? 현 씨가 이러거든요. 이거 현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언니라고 표현하면서 자기 얘기를 쓴 것 같아요. 김현이? 현이에요. 김현이에요. 현님 성이 뭔지 아세요? 몰라. 로예요, 로. 로션? 로션이에요, 이름이. 억지로 웃기려고 하지 말고. 아니, 진짜로. 진짜로? 아, 제가 이제 너튜브를 하는데 네. 같이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 물어봤어요. 형님, 근데 현이 그러면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나 로션인데 그러는 거야. 야, 처음에 과이 왜 이러세요, 진짜. 아니, 그런 걸로 웃기려고 그래? 그랬더니 나 진짜 로시야. 그래 그러니까 션노. 예, 네, 션노 맞잖아요. 로션. 한국식으로는 노션. 네, 노션 맞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재밌더라고요. 야. 네, 션 형님이 예. 사실 49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40대에 맞는 운동은 없어요. 나이대에 맞는 운동량이라는 건 없다. 없죠, 당연히. 저도 운동하는 거 보면 20대들이 거의 쫓아오지 못할 만큼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40대에 맞는 운동, 50대에 맞는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더 젊음을 꿈꾸면 거기에 맞게끔 운동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기 어떤 그 관절 건강 상태나 그럼요. 근육량 그러니까 비례해서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요. 제가 항상 운동할 때 많은 분들한테 얘기해요. 내 몸에 무리가 오지 않게끔만 하라. 다치지만 않게 하면 어떤 식으로 많은 것들에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자정을 타시고 수영을 하시고 오. 더 즐기셔도 됩니다. 단지 오. 내가 일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저해되거나 그다음에 관절이나 이런 신경계통에 무리가 와서 다치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열심히 하셔도 됩니다. 최근에 그 배우 황석정 씨에게도 운동을 가르치셨고 이분이 이제 머슬퀸에 도전하셔서 화제가 됐는데 엊그저께 나갔죠? 이분이 이제 50대. 네, 50대입니다. 어땠습니까? 엄청 체지방이 4.1%로 나갔어요. 와, 어마어마. 정말 그날 대회 때는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압도적으로 몸을 만드셔갖고 나갔고 남자 체지방량이 이러기도 어려운데 어렵죠. 보통 프로 빌더들이 2% 예. 이 정도로 나오는데 예. 일반 선수들을 잘 만들었다고 해도 뭐 5% 이 정도인데 석종 누님은 4.1% 나갔어요. 엄청난 근육량과 예. 엄청난 체지방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몸 자체는 너무 드라이브 잘 만들었는데 예. 사실은 이제 비키니 몸이나 이런 몸 대회를 나갔기 때문에 비키니 몸에는 사실 좀 강한 느낌의 느낌이 들어서 일단은 입상 못했지만 뭐 2등 정도 수상을 하긴 했지만 아 2등이 뭐 굉장히 잘하신 거고 예. 그다음에 그날 눈바디나 전체적인 느낌은 사실 머슬 쪽으로는 1등이었어요. 그랑프리까지였고 단지 비키니의 기준은 그렇게 완전히 드라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만든 거고 근데 왜 드라이 같이 만들었냐 이렇게 완전히 빼서 만들었냐면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 빼버리면 이 군살같이 보이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기에 너무 안 좋아서 완전히 빼는 게 훨씬 더 멋있어서 완전히 뺀 겁니다. 입상이나 이런 것보다도 예. 정말 인간의 한계치를 한번 느끼면서 이런 고통과 이런 운동을 해본다는 느낌을 받아서 나가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대회에 이런 느낌보다는 사실은 인간의 한계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한번 해본 겁니다. 아, 근데 방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깨달은 건데 네. 그러니까 나이 많은 분들 중에 이제 몸짱이라고 네네. 몸 좋다고 진짜 운동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들 몸 이렇게 보면은 몸이 좋으신데 네. 좀 많이 늘어서 있다는 느낌이 그렇죠. 들거든요. 네네. 난 그게 운동을 저 부분을 좀 덜 하신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이제 그 몸의 탄력이 줄어들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는 그냥 아예 그 체지방을 좀 더 빼버리는 게 그렇죠, 그렇죠. 답이겠군요. 네네. 왜냐하면 군살들이 옆구리나 배 밑에 팔뚝 밑에 부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 이게 사람들이 운동을 빼다 보면 나 복근까지 나왔는데 왜 안 빠지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체질상 그런 분들도 많고 원래 하체나 이런 부분이 복근보다 더 늦게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체까지 뺄 수 있는 분들은 사실 멘탈이 강하지 그 정도에 갖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멈추거나 포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한계점을 한번 뛰어넘어보자 해서 석정윤의 멘탈이 굉장히 대단하더라고요. 너 아니면 나 누가 죽지 살기로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진짜 멘탈 강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말씀 이제 그 본업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기 시작하시니까 네네네. 뱃살에 대한 질문들이 갑자기 비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아마 좀 시즌 탓도 있는 것 같은데 시즌도 있죠. 네. 예. 뱃살 빼는 방법 이런 게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뱃살 빼는 방법은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저한테 그냥 의지하는 것뿐인 것 같아요. 뱃살 빼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만 드시면 돼요.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원하는 건 뱃살만 빼는 방법. 그렇죠. 뱃살만 빼는 게 그게 최고입니다. 네. 근데 그런 게 존재할 리가 없는데 어떤 거야? 뱃살만 빠지는 방법. 뱃살만 빠지는 방법은 배가 제일 크기 때문에 빠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일 뿐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뱃살이 근데 나중에는 배가 볼록하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뱃살만 빠져 보이기도 하고 뱃살만 제거해도 성공한 거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말씀 이게 글을 남기는 것처럼 운동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하지만 식단 조절로 운동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식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비율로 따지면 6대 3대 1이라고 해요. 그래서 식단이 6입니다. 6. 식단이 6. 네, 운동이 3이에요. 이런... 휴식 1이에요.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식단이 운동의 2배 이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운동을 해도 왜 안 빠질까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일례로 석정님도 이제 믹스커피를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 예전에 제가 PT 수업을 하고 살이 너무 안 빠지는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에서 안 빠지는데 제가 식단을 물어봤는데 너무 잘 지키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건. 이렇게 빠지면 진짜 말이 안 돼. 병원에 검사 받아야지.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 정도 식단인데 알고 봤더니 하루에 믹스커피를 10잔씩 먹고 있었던 거예요. 뒤로.
자기는 밥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 드신다면서 네. 계속 간식 드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그건 네. 식사가 아니라고 죽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 빠집니다. 황현성님 운동하면서 하는 1일 1식 간헐적 단식 8시간만 먹기 이런 거 효과 있을까요? 아니면 세 끼 다 먹는 게 좋을까요? 아 이것도 여러 가지예요. 이게 패턴이 사람들이 물어보면 하나의 질문하지만 거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를 답변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스타일의 몸을 갖고 있고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고 1일 1식을 했을 때 어떤 걸 먹는지도 중요하고 세 끼를 먹는다면 또 그게 무엇인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게 이렇게 대답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그러면 이건 이렇게 이건 이렇게 이게 질문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쉽게 1일 1식을 했어요. 그런데 간헐적 단식을 했는데 내 몸에 이런 칼로리 소비량을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에 따라 틀리고 만약에 이걸 소비했을 때 내가 8시간 효과를 보려면 그거를 내가 움직이느냐 누워있느냐 자느냐에 따라 다르고 하루에 세 끼를 먹는다고 해도 한 끼를 먹는 것보다 낮아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단백질만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답변이라는 게 사실 여기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논현동으로 오시면 됩니다. 논현동 이런 분들은. 논현동 아시죠? 24시간. 네네. 논현동 2번 출구 쪽으로 오시면 돼요. 네. 아, 관장님 말씀이 정말 정확하신 게 이 간헐적 단식 자체가 몸에 활성산소를 줄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 몸 건강에 좋은 건 팩트거든요. 그런데 이게 살을 뺄 수 있느냐 네네. 혹은 근육량을 늘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문이 다 달라요. 맞아요. 결과가 다 다르고 오히려 살 엄청 찌신 분들도 많고 맞습니다. 그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답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다. 네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재 건강 상태와 몸 상태에 그렇죠, 따라서 그렇죠. 아, 요거 귀 기울여서 기억해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살 빼는 질문은 이제 그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칼로리 양 절대량을 좀 줄이면은 될 것 같고. 0190님, 양치승님, 혹시 제 2의 마동석 캐릭터를 노리시나요? 라고. 그러고 보니까 지금 연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이거 누가 이거 아시는 분이 보낸 거 아니에요? 아 숨기지 않으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거 누가 이걸 어떻게 알았지? 제 연기 준비하는 거 이거 마동석 제 2의 마동석 어떻게 알았죠? 네. 0190님이 정확하게 네네. 양치승 관장님의 생각을 깨뜨려 보셨군요. 3120님 이 연예인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탐나는 연예인. 확실한 건 아니고 얼마 전에 문의가 하나 들어온 분이 있어요. 예, 예. 배우 김희선 씨. 김희선 씨? 네 김희선 씨. 아 예예 예, 네, 김희선님. 예. 운동을 한번 신랄하게 욕을 얻어먹으면서 운동을 배우고 싶다고. 아 욕을 네. 욕을 먹고 싶은 걸까요? 네네. 아니면 운동을 왜냐면 일반적으로 김희선 씨가 오면 트레이너들이 사실 약간 위압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가르치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전 누구나 와도 욕을 하기 때문에 네, 욕을 쳐드시고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네. 욕이 운동 효과에 주는 효과 어떤 뭐 그 긍정적인 효과 뭐가 있습니까? 멘탈을 정신을 똑바로 들리게 한다는 거죠. 멘탈을 네. 나는 이런 사람인데 누가 나한테 욕하랴 이러지만 전 욕합니다. 네, 정신머리처럼 욕하는 거죠. 내게 이런 식으로 말한 사람은 처음이라는 어떤 실감을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럼요. 저는 사실 뭐 아니면 도예요. 욕을 해서 네가 정신 차린다면 욕을 해요. 근데 만약에 기분 나쁘면 나가라는 거죠. 나가도 좋지만 우리는 이 24시간에 네네. 싸고 네네. 아, 효과가 확실하다. 그럼요.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옵니다. 아까 양치승 관장님이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불안한 시대가 시달리고 계시구나. 갑자기 지금 네. 또 지금 질문 뭐, 한꺼번에 네. 들어오는 게 네. 이유미님, 남궁현아님, 1920님, 뭐 그외 많은 분들 믹스 커피 먹으면 안 되냐고. 아 당연한 거죠. 믹스 커피가 생활해 보세요. 달달하잖아요. 달지 엄청 달. 달달한 거는 말 그대로 몸에 인슐린이 엄청나게 분비됩니다. 살찌는 지름길이에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아 아시면서 꼭 의지를 하려 그래. 아니 근데 아시잖아요. 네. 이게 원래 한번 그래도 확인 받고 싶어하는 그러니까요. 마음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확인을 받을 때는 네. 하여튼 욕 한번 먹고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네. 제가 속으로 XX 하고 있어요. 네. 아 그러네. 사실 또 오늘 같은 날씨에 네. 식사하고 나서 믹스커피 먹으면서 밖에 보면 또 좋죠. 좋거든요. 좋죠. 예. 사람은 좋은 거 하다가 큰일 납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 알면서
아, 왜 그래? 알면서 또. 아, 내 스타일인데.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돌발 퀴즈 정답 지금 드리겠습니다. 아... 조금 타이밍에 맞지 않았지만 키보모 연예대상에서 받으셨던 상 네. 이름 바로 3번 핫이슈 예능인상이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 안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확인 부탁드리고요. 아,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벌써 네. 끝났어요? 응? 끝났어. 뭔 소리야. 끝났어. 진짜요? 다음에 또 나와. 한 20분 지난 거 아니었어요? 너무, 이렇게 빨리 지난 한 시간이? 아, 너무 빨리 갔어요. 대박이다. 아. 아니 이제 뭐 반 정도 했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아, 이러면 안 되죠 작가님. 이렇게 빨리 끝나면 안 되죠. 너무 아쉽고 너무 질문 못 들은 질문도 할게. 많은데 안타깝습니다. 아, 조만간 다시 나와야겠네. 네, 다음을 기약하면서 네네. 스타들의 트레이너 양치승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에러.